오리엔테이션은 영어학원 강사로 이름난 선배의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청취의 결판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일승입니다. 김일승과 함께하는 1분 영어 발음 시간 잘 쫓아오고 있나요? 오늘은 굉장히 쉬운 단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미묘한 차이점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D님 지체 없이 차마 화끈하게 띄워주시죠. 자, 조언입니다. 조언. 왜냐?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쓰는 그런 외국어이기도 하죠. 어드바이스라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어드바이스를 해줄게.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라고 미국인에게 발음을 하면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강세는 두 번째 강세입니다. vice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에는 ot도 괜찮고 뭐 at도 괜찮고 한번 우리는 at으로 한번 해보죠. at으로. advice가 아니라 at 참고 vice. advice. advice. 자, 해보시죠.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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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advice. advice. 아시겠죠? 강세 두 번째 있고, advice도 아니고, advice도 아니고, advice라고 하면 좋겠다. 명사하고, 동사하고, 스펠링 구분을 자, 자막으로 해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자, 스펠링이 advice이면 명사죠. 다시다시피. 그 다음에 advice이면 동사가 됩니다. 발음 끼워도 밑에 하나 올려 주시죠. 발음 끼워도. 자, 발음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소리가 다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우리는 이제 소리 공부를 하는 거니까 스펠링 다른 건 뭐 당연한 거죠. 끝에 소리가 다르네요. 명사할 때는 끝소리가 스 발음이네요. 그 다음에 동사할 때는 끝소리가 즈 발음이네요.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군요. 자, 그러면 미국인이 뭐 명사는 advice, 동사는 advise 뭐 이렇게 하는 미국인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나 그렇게 하지. 자, 미국인들은 길이로 조절을 합니다. 길이로. 명사할 때는 짧게 합니다. 짧게. 내용 제가 복잡하니까 1분 영어 발음 취지에 맞게 복잡한 거 다 치우겠습니다. 복잡한 그 이론이 궁금하면 저한테 이 궁학원으로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분 원포인트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결론만 하고 있어보시죠. 명사는 소리가 짧습니다.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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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동사는 살짝 방금 했던 것에 살짝 1.2, 3배 정도 길게 ad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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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사 한번 동사 한번 해보죠. 명사 advise. advise. 동사 ad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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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adv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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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임의로 미국인한테 조절해서 시킨 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렇게 명사할 때는 짧고 동사할 때는 길다.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자, 뉴스 문장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면서 조언, 어드바이스 이렇게 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직접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죠. So here to tell us more about this study and share some advice about the healthiest way to enjoy your morning cup of joe is our resident food coach and registered dietitian, Cynthia Sass. Cynthia, great to see you. You too, thank you. So here to tell us more about this study and share some advice about the healthiest way to enjoy your morning cup of joe is our resident food coach and registered dietitian, Cynthia Sass. Cynthia, great to see you. You too, thank you. 자,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의 장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앞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방금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So here to tell us more about this study and share some advice about the healthiest way to enjoy your morning cup of joe is resident food coach and registered dietitian Cynthia Sass. Cynthia, great to see you. You too, thank you. 까지 한번 들어봤었죠. 자, 이 문장을 뭐 굳이 해석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아까 morning cup of joe라고 들렸죠. 커피를 뜻하는 의미 joe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java 그 자바산 커피라는 의미겠죠. Java라는 것도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참고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share some advice 이렇게 들리지 않았죠? Share some advice. Advice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dvice인데 some의 소리와 연음되면서 some advice, some advice, share some advice, share some advice.
share some advice.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여름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Share some ad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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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나요? 다시 한번. Share some advice. Share some advice. 이렇게 어드바이스로 알고 있으면은 얼른 리스닝 할 때 놓칠 수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숫자 강조하는 이유가 발음을 직접 많이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지 않으면 조언하다는 어드바이즈, 조언은 어드바이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리스닝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확 지나가거든요. Share some advice. 이거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영어 서류 공부는 실제 미국에 있는 미국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이 실제 하는 발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리스닝과 발음은 연계시어서 학습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소리 실력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쉬운 단어일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 advice였습니다. 동사와 명사의 소리 차이점 그리고 advice가 아니라 T가 터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서 오늘 1분 영어 발음 알차게 좀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1분 영어 발음 시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승 강사였습니다.